내 근육량이 어느 정도인지 감소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제일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종아리 둘레를 측정을 하는 방법입니다. 아, 그래서 네. 두 손으로 엄지와 검지손으로 이렇게 링을 만들어서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에 이렇게 대서 네. 그게 갔거나 남게 되면 근 감소증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. 모자라면 오히려 이제 근육이 좋다. 판단을 아, 책도 없어. 아, 뭐 우리는 뭐 아, 이렇게 어, 나는 조금 나만 그래. 근 감소다. 지훈 누나 근 감소. 손가락이 긴 거야. 그거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. 아, 와. 그렇다고 뭐 다행이네 아직도 근육이 또 남아 있는 거 봐요. 많이 너무 좋죠. 나는 네. 싹 떼는데. 아, 이 위험해. 근 감소 왔습니다. 네. 약간 있습니다. 아, 그러면 또,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까? 네. 네. 아,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를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다를 다섯 번을 시도를 해봅니다. 네. 그래서 15초 이내에 하지 못하면 좀 근 감소증이 있을 거라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이렇게요? 15초 이걸 못한다고요? 이거를? 네. 집에 계신 어르신들, 연세 있으신 분들, 그분들은 불편할 수 있잖아요. 아, 네. 그러니까 그분들을 테스트해 보면 될 것 같아요. 이해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친정엄마도 연세가 많으신데 네. 15초 동안 이거를 당연히 못하시죠. 그건 못하시는 분들이 있겠다. 그럼 있지, 있지. 요즘에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있으니까 체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근육이 막 조금 빠져나가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 이 근육을 저희들이 좀 지키고 싶은데 근육을 네. 지키는 방법 중에 뭐가 있을까요?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하면 근력 운동하고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 겁니다. 근력 운동, 단백질 먹는 거. 네. 선생님 그러면 네. 지금 네. 당장 저희가 헬스 평생 이용권을 딱 끊고 근력 운동을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겠네요. 운동을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돼서 더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 하지 네. 말아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운동을 잘못하면 이제 독이 된다는 뜻인 거고 운동을 제대로 알고 해라.